어마어마한 열량입니다 이거. 저도 먹긴 약간 두렵죠. 그런데 여자들은 되게 좋아하죠. 200칼로리 정도. 200칼로리 정도 되는 거예요. 이거 특히 한국의 마카롱을 사랑하는 분들 다섯 개 먹으면 마카롱을 갖고 나온 말이에요. 참 많이 먹어서 살이 찐 부작용이 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. 후회하지 않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거 먹었으니까. 예예예. 예, 예. 자 그럼 먹어볼까요? 달지요 뭐. 참. 악마의 맛이에요. 아, 맞아요. 아, 정확한 표현입니다. 악마의 맛입니다. 아, 먹을 땐 너무 좋아요. 난 너무 살찐 수밖에 없나 보다. 이거 좀 좋아하지? 마카롱 특징 아시죠? 위에는 바삭. 설탕, 이게 설탕막입니다. 예, 마카롱 만드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달걀 흰자하고 설탕하고 섞어서 머랭이라는 걸 만들어요. 아, 머랭 진짜 커플. 그다음에 아몬드 가루하고 설탕하고 섞어서 예, 가루를 준비해요. 이 두 개를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서 구워요. 이게 이제 반죽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틀에 넣고 바로 굽는 게 아니에요. 틀에 넣고 살짝 말려야 돼. 말려서 위에가 쫀쫀하게, 안에는 쫀득쫀득하고 위에는 이렇게 바삭해야 되는데 요게 요 부분이 마르면서 나중에 거기서 윤기 나는 게 설탕 한 필량이라고 보면 돼요. 많이 알고 계시죠, 그죠? 네, 전보다 훨씬. 네. 아까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예, 프렌치 머랭이래요. 프렌치 머랭의 특징은 설탕은 좀 덜 들어가는데 이탈리안 머랭보다 설탕이 좀 덜 들어가서 좀 안에 있는 게 쫀득한 맛이 나는데 예, 잘 만들었는데? 네, 저는 조금 설탕을 좀 적게 쓰는 편이에요. 마카롱은 프랑스죠? 네, 프랑스죠. 네. 오죽했으면 대통령 이름이 마크롱이겠습니다. 아이고 참. 사장님 맛있어요. 마카롱 잘 만드네. 단지 아쉬운 거는 여기서 마카롱 전 좀 조금 뭐 진열해놓은 게 약간 아쉽긴 해요. 진열. 아. 마카롱 좀 더 이쁘게 촥 놔도 되는데. 뭔지 왠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마카롱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공장에서 떼다 판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그게 착한, 왜냐면 모르니까.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저도 이렇게 뭐 찍어내는 줄 알았어. 푹 찍어내는 줄 알았어. 하나하나 국제로. 그러니까 네, 몰랐어요. 오늘 처음 알았어요. 마카롱 맛있어요. 잘 만드네. 인정.